자연산 대학. 아, 여기 안쪽에선 대야 소금구이 다 기가 막히게 또 구워지고 있어요. 대야 소금구이도 다 됐고. 자,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봅시다. 냉동 안 시킨 거거든요. 확실히 안이 촉촉하고 맛있네. 냉동 안 시킨 게. 먹어도 돼. 없지. 맛있냐, 홍혜준? 숯불에서. 잡산의 집 시골 풍경입니다. 제작 된장에 찍고. 진장 없어졌어. 그냥 저 작은 할머니가 저 가지러 가셨어. 깻잎 돌리고 고추도 하나 딱 올려서 확 싸서. 숯불에 딱 달궈져갖고 이게 재래식 집 된장이거든요. 아니 풀쩌나 밥에다. 저 뒤에가 뭐가 쏙 빠져있나.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준아, 아까 삼촌한테 뭐 해주라고? 현지해달라고. 현지? 매실당할래? 매실당할래?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으로 게임 현지를 달라고. 요즘 초딩들 아우 무섭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고추밭에서 타는 건데 이 안에 이제 고추 포대를 놓고 여기 타고 이 뒤에다 파라솔을 꽂아가지고 햇빛 피하면서 이제 편하게 다니면서 고추 따라고 이거 만든 건데 요거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살도 굽고 있고 전어도 굽고 있습니다. 그만하시오. 자, 지금 이제 목살 구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를 제가 사러 갔는데 그 고기 파는 그 직원분이 제 팬이라고 고기를 엄청 많이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식구들과 지금 넉넉하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추석 가을하면 역시 전어 구이죠. 방금 구워가지고 되게 뜨겁거든요. 뜨거워. 아 뜨거. 6시부터 6시부터? 오늘 제일 얕게 뜬다 하더라.
110년 만에. 달이 1년 중에 8월 보름달이 제일 밝고 아니 이제 정월 보름달이 제일 크고 맞지? 정월이 언제지? 보름이 저거라 9월 보름달? 3월 보름달 아 목사 맛있겠다. 쌈 먹을래? 쌈 싸먹을래? 나한테만 야 삼촌 하나 쌈 하나 싸주라 그러면 예준아 밖에 있는 삼촌 쌈 하나 싸줘 삼촌 크기에 맞는 거 아 그래 삼촌 크기에 맞게 쌈 하나 싸줘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어떻게 싸는지 아 싸서 아이고야 잘라야 됐다 이거 시커지나? 매운데? 그래서 쌈 싸줬으니까 삼촌이 엄마 몸이 흔지 네, 저희 사촌 동생인데요 너 여자친구도 방송 보잖아 형 방송 보잖아 어? 어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줘 영원히 박제 당한다고 별로 안 좋아해 너 인생 어떻게 될줄 알고 알았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네 얼굴 빼고 주변 다 모자이크 해줄게 손아타 한번 알려줘 그래도 여자친구 모실 수 있는데 손아타 한번 알려줘 네? 손아타 한번 알려줘 그거 하나 주라 먹을 건데 삼촌 나 이거 먹을래 그럼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마카롱 약간 후식 개념으로 마카롱도 어, 달다르다. 약간 이거 카라멜 냄새 나는데? 매운가 봐. 이제 틀렸다. 바꿀까? 어, 날이 이제 슬슬 어두워지는데 어, 이제 민물장어 이제 또 굽고 있습니다. 크으, 민물장어. 어우. 자. 민물장어. 양념 바르고 있습니다. 두 개는 어, 이렇게 양념 바르고 두 개는 소금 구이. 소금으로 탁.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밝어. 저 지금 옆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고개. 어. 자,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예. 저거 끼고. 아이고, 야, 잘 보인다. 야, 좋다, 이거, 저거. 어우, 장어가 다 구워졌어요. 야, 이거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자, 어, 거기 있어. 뭐, 그래, 거기 있어. 자. 자, 지금 온 가족들이 지금 저 유튜브 촬영하라고 조명지가 엄청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갖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저 유튜버라는 직업을 아주 전 가족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자, 장어, 어, 양념구이요. 야, 민물장 확실히 맛이 있구나. 양념도 잘 맵고. 그래? 소금구이. 대박이다. 소금구이는 약간 생마늘 같은 거 같이 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쵸. 아, 진짜. 나 우리 또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협조해주셔서. 아, 해가 지고. 가을이 슬슬 시작되는지 좀
빨갛게 좀 노을도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우. 아, 여러분들, 잡산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남은 시간 다들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다들 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좀 날이 좀 차가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